앞으로도 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그 얘기는 계속 K-POP 역사에도 있을 것 같아요. SM의 트렉스라는 밴드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트렉스의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렉스의 정모예요. SM이 아무래도 그냥 춤을 추는 아이돌 그룹을 만든 명가 같은 느낌에서 뭔가 처음에 이 악기를 하는 친구들을 처음에 제가 딱 마주했었을 때 굉장히 이게 신선하다고 느꼈고 뭔가 새롭다고 느꼈고 이걸로 뭔가 뭐 성공을 이루고 싶다? 학생이잖아요. 일반 학생인데 저희가 미국에 가서 그 유명한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고 요시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때 획을 그은 뮤지션이었는데 저는 또 엑스제팬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처음에 저희의 프로듀싱을 맡아준다고 했었을 때 너무나도 놀랬었고 좋은 뭐 선배님들도 계셨고 좋은 음악을 하는 밴드분들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홍대에만 저희가 연습을 하려고도 거기도 진짜 좋은 밴드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예전부터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고 그 체계가 딱 잡혀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함에 있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고 좋았었죠 저희한테는. 밴드 씬이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스카우트해서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적인 일이었었고 또 100회 이상이 넘는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경험도 너무 많이 쌓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밴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밴드의 기본은 결국은 공연이고 그러면서 공연을 하면서 같이 유대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지 않나. 쉬고 싶어서 쉰 건 아니었고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사실 막 그 쉬었던 기간이 오래였었기 때문에 그 공백기들이 사실 다 그런 것들이 좀 컸어요. 뭐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한 뭐 2년 넘게 쉬게 되고 또 나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에서 또 쉬게 되고 그거는 저희가 의도한 휴식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K-POP 아이돌들 생각을 해보면 1년에 거의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3, 4장의 음반들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처음 데뷔해서 싱글 2개가 나왔고 그리고 정규 앨범까지 가기까지 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뒤에 미니 앨범 하나가 나오기까지 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공백기가 이제 길었다 보니 당연히 어린 나이에 저희도 조급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고 하지만 그 긴 그 공백기 3년 동안 3년 뭐 혹은 1년 이런 시간에 공백기가 생길 때마다 시간이 많다 보니 음악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더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곡을 만들 수 있었고 조급해지기도 했지만 또 음악적 소양은 키울 수 있었다.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의 첫 자작곡으로 타이틀이 돼서 저희가 활동을 했던 곡이고 그 전까지는 그 앨범 안에 자작곡처럼 이렇게 수록된 건 있었지만 저희 둘이서 온전히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타이틀이 돼서 그거로 활동한 건 그 곡이 첫 곡이었고 사실 그리고 그 곡이 레코드도 가장 좋게 나왔고 가장 저랑 저 둘이서 했었을 때 가장 우리 둘스러운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곡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곡이 다 진짜 애정이 당연히 있는 곡들이고 근데 지금 제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래도 그 가슴이 차가운 남자가 저희에게 시작점이었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차가운 남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저희도 없었던 거고 상작자 정모도 결국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는 곡이지 않나. 직접 곡을 만든 것들이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메이저에서 오랫동안 한 획을 그은 분들이 들었을 때 아, 이 음악이면 충분히 선보일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곡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대를 앞서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시대를 앞서간 거고 사실은 그때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필을 100% 하지는 못했다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시 때 밴드 씬이 한국에서 중심으로 잡혀 있지도 않았었고 또 이 매니아인 장르를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회사인 SM이 맡아서 하게 되면서 이 대중분들도 어떻게 보면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SM 안에서도 사실 그렇다면은 이 밴드 음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노하우도 지금까지 사실은 쌓여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에게는 그 당시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걸 하는 중에 만약에 굉장히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무언가가 나타났다면 사실 그거를 더 지속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근데 기본은 결국 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모가 곡을 만들고 그 위에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장르적 차이는 크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냥 둘이 만드는 음악,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중의 평가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시작은 제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악 자체가 결국은 뭔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은 그냥 말 그대로 듣고 즐겨야 되는 결과물을 내고 발표를 해냈을 때 그 다음에 청중의 평가는 저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요. 사실 누군가가 좋아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누군가가 아 나는 이거는 별로 내지는 A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B로 받아들였다면 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에 있어서 휘둘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대중음악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매니악 음악이 되는 거고, 더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음악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그 뭐 소수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 노래나 음악을 듣고 좋아해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에서 크게 막 신경 쓰지는 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서 시작을 했고 밴드를 좋아서 시작을 했고 악기를 좋아서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사실은 저의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잘 되면 너무 좋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너무 더 행복하고 좋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포기할 만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마음보다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컸던 거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남들이 좋아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다 한 것 같아요. 남들이 봤었을 때 와 진짜 대박이 났다, 성공을 했다 이런 건 없었지만, 결국 원하는 무대에 섰고 제 목소리가 담긴 음악들이 나왔고 모수가 얼마나 되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처음에 노래를 했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 이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무대부터 시작해서 SM타운 덕분에 도쿄돔 5만 명 무대도 어쨌든 서봤고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크기는 좀 달라요. 크기는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은 진짜 저도 다 한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이 담긴 앨범도 내봤고 공연장도 가봤고 한국, 일본 다 앨범도 발매해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룬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크기는 이만했었는데 이거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가 근데 다른 건 저는 사실 이 나이 때까지 이 연차까지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얼마 전에 홍경민 선배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너네처럼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애들이 연예계에 생각보다 많이 없다. 되게 표현 좋은데? 가늘고 길게 이렇게까지 가늘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물론 들지만, 어쨌든 가늘고 길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저에게 좀 덕담을 한마디 해주시긴 했는데, 대중이었던 시절에 그 당시 때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은 사실 5년만 활동을 해도 되게 길게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이나 제가 이 K-POP 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이 다음 턴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SM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몸 담고 어쨌든 한국 음악 시장에서 K-POP 씬에서 계속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이 아이돌 씬에서 그 SM이라는 회사 안에서 위안 밴드다라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족적은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도 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그 얘기는 계속 K-POP 역사에도 있을 것 같아요. SM의 트랙스라는 밴드가 있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노래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뭐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영향으로 뭐 음악의 길로 누군가는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모가 얘기한 거에서 바로 연관했어요. 전 실. 얇고 가늘게 오래 왔다. 실? 실. 실이다. 그럼 난 가위. 끊어야 돼. 아,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아니. 농담이고 실. 실 좋네. 실. 계속 뽑히는. 그래도 계속 버텼다. 잘.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 저는 워킹. 걷기.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달릴 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걸어가는 거다. 네. 달리면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요. 네. 꼬꾸라져. 종착점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걷는 거지. 계속 걸어가는 그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술래잡길처럼 네. 천천히 계속, 여유를 만끽하면서 걷는 거지. 네. 계속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어딘가가 또 나타날 거고. 이런 풍경도 있고 이런 네. 길도 나타나고 저런 길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뭐 쉼터도 있을 거고 갑자기 부스터를 받아서 이 구간은 달려야 되는 구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걷는 것. 저는 그냥 계속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연습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더 고민하고 그 노력을 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재능을 가지려면 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신이 무언가를 만약에 줬다고 칠게요. 막 천상의 목소리를 줬는데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평생 노래할 일이 없을 거고 자기 목소리를 쓸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재능은 그냥 평생 묻힌 채로 그냥 지나가겠죠. 결국에는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어느 순간 그게 뭔가 잘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때는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 나이 때도 음악이 듣고 좋으니까 신나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방방방 뛰고 만화를 볼 때도 그 만화를 보기 전에 오프닝에 있는 오프닝 음악을 따라 부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또한 다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음이 같다라는 것 자체가 재능이니까 지금 현재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꿈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을 했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좋아한 것 자체가 재능이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저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ou can do it. 파이팅!